해볼까 TV. 안녕하세요, 보카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버전이 11로 업데이트된 후 오브젝트 트래킹의 얼굴 인식이 안 된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10.6 버전부터 모자이크 이펙트를 이렇게 프리뷰 창으로 드래그하면 대상체 혹은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크기나 위치를 적당히 조절한 후 추적기 분석을 눌러서 얼굴을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어서 편리했는데요. 파이널 컷 프로 11.0 업데이트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데이트 후 모자이크 이펙트를 프리뷰 창으로 드래그하면 대상체 혹은 얼굴 인식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마그네틱 마스크가 적용된 것이 보이죠? 몇몇 구독자님들이 해결 방법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 앱 메뉴에서 설정을 열고 일반 탭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플레이어에서 드롭 효과를 보면 마그네틱 마스크 추가로 설정되어 있죠. 파이널 컷 프로 11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그네틱 마스크 추가가 기본으로 설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적기 추가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다시 모자이크 이펙트를 프리뷰 창으로 드래그해 볼까요? 어때요? 얼굴 인식이 되죠? 마그네틱 마스크 추가 또는 추적기 추가 중 선택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변경해 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 업무가 많아서 영상 업로드가 많지 않았는데요. 새해부터 다시 분발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볼까 TV의 보카였습니다. 해볼까 TV. 다음에 또 만나요.